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서는 조금 더 어, 디테일하고 편리하고, 어, 시간적인 전략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러그인 도구들이 제공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플러그인들을 루비라고 부르고 있고요. 어, 루비는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프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어, 손쉽게 여러 가지 인터넷 포털 사, 포털상에서도 어,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 루비에 대한 첫 시간으로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 루비 도구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어, 말 그대로 앵귤 디멘전이라고 해서 각도를 표시하는 루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각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각도기. 자,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서도 각도기를 각도를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뭐, 이 프로트랙터 도구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각도를 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 강의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든, 어, 이거에 대한 그 한계가 확실히 있습니다. 표시한 데가 안 된다는 것이죠. 표시가 안 되니까. 그리고 디멘전 도구도 마찬가지로 어, 표시가 안 되니까, 어, 각도에 대한 치수 표시가, 어, 좀 불가능하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앵귤라 디멘전 도구입니다. 자, 앵글러 디멘전 도구는 이런 모양의 각도를 표시하고 있는 모양의 아이콘이고요 물론, 앵글러 디멘전의 어,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은 아이콘의 모습이 물론 다를 거예요. 어,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각도기, 각도를, 제, 각을 재고 있는 어, 아이콘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법도 매우 간단해요. 어, 바로 꺼내셔서, 어, 3포인트 방법, 방식, 어, 1, 2, 3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꼭짓점의 각도를, 저, 각도에 대한 치수를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를 가운데로 두르고 1, 2, 3. 이렇게. 1, 2, 3. 항상 두 번째 스텝에서, 두 번째 스텝에서 재야 될각 도에 끝점을 찍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123 하시면 이렇게 각도에 대한 표시가 된다는 라 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매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도 치수 표시 루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사용하, 사용도 가능하고 특히나 정밀 작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표시하는 것이고, 자, 예각, 지금 현재는 지금 이게 예각이죠? 어, 지금 서클로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각과 둔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예각은 이쪽 안쪽의 각도고요 둔각은 이거에 대한 반대적인 각, 각, 입니다 이것도 아주 손쉽게 이 앵글러 디멘션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자,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먼저 예각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이 상태였을 때 지금 예각 표시고요. 키보드 탭 키를 누르시면 어, 둔각을 표시하는 도구로 바뀝니다. 아주 손쉽게 어, 변환이 된다는 얘기죠. 아이콘을 잘 봐주십시오. 현재 지금 예각 상태입니다.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반대로 둔각을 표시할 수 있는 어, 둔각 각도기로 바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예각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하고 투, 쓰리 하시면 아이고좀 벗어났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90도에 대한 각이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이미 그린 상태에서도, 어, 바로 탭키를 눌러도 둥, 예각과 둔각으로 바로바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탭키를 누르면 다시 1, 2, 3 포인트를 찍지 않아도 바로바로 바로 그려놓은 거의 상태에서 예각과 둔각으로 변환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앵귤라 디멘전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어, 아키텍처, 저기, 어, 건축에서도 물론 사용이 가능하겠지만은 조금 더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런 아주 어, 교, 정교한 작업을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요런 각도가 필요한다던가, 뭐, 여러가지 어 사용을 할 때, 현재 여기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뭐, 프레스나 여러가지 이런, 그, 절삭, 를할때 사용하시면 이 각도도 물론 중요하게 사용되니까 이런 때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좀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서클 어 도구를 가르 그 강의를 할때 알려드렸지만은 이게 완벽한 곡면으로 보이지만 곡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수하게 많은 선들이 이렇게 사이드 스 선으로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진다 곡선을 이루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곡공면에 대해서는 앵글라 디멘전이 더, 어, 어,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루비에 대한 첫 시간이었는데, 음, 최대한 가장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루비로, 어, 최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조금 설명이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정신사납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앵글러 디멘전을 다운받으시고, 설치하는 여러가지 단계, 그리고 설치하고 난 후에 사용하는 법까지, 실제적으로 해보시면은, 어, 루비에 대한 그 첫, 그첫 강의로서, 어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을 할 거, 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 버리시고요. 어,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Angular Dimension 검색하셔서 어, 다운받으시고 설치하시고 사용 한번 해보시면 루비에 대한 두려움도 어, 많이 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구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